이번 주 특별한 오늘이 찾아간 곳은 서울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시민들에게 일상 속의 탈출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한강. 이 아름다운 한강에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저 나 자전거 경력 5년인데 저런 자전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자전거 뭐 2단아? 자전거 기기 2단아? 보통 자전거는 육지에서 달리는데 그거는 이상하게 물에서 가니까 재밌더라고요. 아니 뭔 놈의 자전거가 물에서 달린대? 그 자전거는 어디 있다는 거다냐? 물 위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보트며 제트스키뿐 수상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는데. 바로 그때 사람들의 일동 시선 집중. 어디 구경 났어요? 나도 좀 봐요. 어디? 그때 제작진의 눈에 포착된 수상한 물체. 동그란 바퀴부터 발로 밟는 페달이. 에이, 이게 진짜 자전거네? 떠 있어요. 신기하게. 보트야 너는 가거라. 나는 무리를 달리련다. 유유히 보트를 지나는 자전거. 뭔가 부조화스럽죠 지금. 이상해요. 선생님! 대답 없는 야속한 당신. 야, 속타는 제작진 마음도 몰라주고 자전거 삼매경에 빠져 계시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법. 우리가 가는 수밖에. 한강을 떠다니는 수상한 자전거야 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니, 야, 아니 설마 했는데 이거 진짜 자전거가 확실하네. 특종 잡아라, 특종. 안녕하세요.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자전거 같은데 바퀴의 양옆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뭔가가 달려있기도 하고. 아예 정체가 대체 뭐래요? 움직이나요 지금? 버터 같은 거예요. 마르진 않아요. 물에서도 타고 땅에서도 타고. 이런 자전거도 어디서 구했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아, 직접 만드신 거라고요? 예. 그럼 물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갑니까? 아, 뒷바퀴에 추진 날개가 있어요. 날개? 보이세요? 짠짠! 뒷바퀴를 보시라. 물레방아처럼 만들어진 뒷바퀴에는 물갈퀴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페달을 밟으면 물살을 가리며 쭉쭉쭉쭉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 육지에서 뿐만 아니라 물 위에서도 직진 본능을 일깨워주는 놀라운 성능의 수륙 양용 자전거 등장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노래네요. 이렇게 자전거의 고정관념을 단번에 깨주는 수륙양용 자전거. 한강이 삶의 터전이라는 우리 청각도 믿기지가 않는다고 하는데. 전 이제 뭐 서서 타는 뭐 카약이나 뭐 그런 거 타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까이 와서 보니까 어떠셨어요? 놀랬죠 지금.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수륙양용 자전거의 자태 한번 꼼꼼히 살펴볼까요? 육지에 다다른 아저씨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부력제를 접어 올리는 아저씨. 그리고 고정까지. 자전거가 변신까지 합니다. 때로는 것도 아니고 절대 접어놓는 거죠. 타니까 그 부력에서 가고 땅에서는 이걸 접어서 이게 땅에 닿으면 안 되니까 이게 접어가지고 이제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자, 육지에서의 자전거 성능 테스트 들어갑니다. 어허나, 물에서도 걱정하더니 땅에서는 날아다닌다. 수륙 양용이네요. 네, 관계없어요. 다른 자전거랑 별반 차이 없어요. 그래야지 이게 물로도 가고 땅으로도 갈 수 있는 거지. 땅에서 불편하면 안 되겠죠. 땅도 물도 오케이. 수륙 양용 자전거로 인정. 그럼 제작진에 한번 타보실게요. 느낌 아닐까? 느낌 오는 그대로 페달을 밟아보는데 과연 수륙 양용 자전거는 초보자인 제작진도 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 내가 민망할 정도로 잘 탄다. 아이, 근데 예, 어디까지 가는겨? 예? 아이, 그만 와! 아,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나 봐요. 왜요? 유정 되게 잘 잡혔어요. 되게 잘 만드신 거. 예. 하이파이브. 수륙양용 자전거 검증까지 완료하고 귀가하신 아저씨. 수고하셨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저씨가 향한 곳은 아저씨만의 소중한 공간.
뭔가